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뭘 했는지 까먹었지. 지난 시간 뭘 했냐면 차지드 파티클이 가속을 하면서 생기는 레디에이션, 그 중에서 특히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 일렉트릭 그 다음에 마그네틱 다이폴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특별한 상황,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이 마그네틱 다이폴 레디에이션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이 없어지는 경우에만 마그네틱 다이폴 레디에이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세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특별한, 아차, 내가 숙제를 포스트를 강의 끝나자마자 올려야 되겠네. 내가 올리지 않고 왔네. 그래서 강의 끝나고 와서 올릴 거예요. 투비 언제까지냐면 5월 7일인가? 화요일?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꼭 그렇게 특별한 일렉트릭 다이폴이나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지 않고 아비트러리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여기서도 그러면 레디에이션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기술을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안에서 전화가 막 지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우리 항상, 그렇지만 요 볼륨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먼 곳에서 보는 경우로 우리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하는 거는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로컬라이즈 돼 있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은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의 크기보다는 훨씬 더 큰 곳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의 파장이 요 사이즈보다 훨씬 큰 이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쉽게 멀리서 보는 거에 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작은 텀들, 아래 제곱 3승분의 1로 저 표현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시하는, 레디에이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포인팅 벡터를 보면 포인팅 벡터는 E×B의 나가는 포인팅 벡터의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서피스가 R제곱에 비례하니까 우리가 E×B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텀만 끄집어내면 우리 레디에이션을 우리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강의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가까운 데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소위 니어필드인 경우에는 그 반대가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R분의 1보다는 R제곱분의 1, R3승분의 1이 점점 더미넌트한 그런 결과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반대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역시 다음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렇지만 아비트러리한 경우, 그때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리타디드 포텐셜을 쓰는 거죠. 4파이 엡슬론이죠. 여기 적당한 원점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프라임, 이게 R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리타디드 포텐셜을 가지고 쓰면 된다 이거. 그래서 이 리타디드 포텐셜인 경우 우리가 그럼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특별한 극한, 다시 말하면 요 R 프라임의 사이즈가 R보다 무지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레디에이션의 웨이브랭스가 요 사이즈보다 굉장히 작다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써서 요 안에 있는 양을
그 작은 양들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리타디드 포텐셜을 썼지만 리타디드 포텐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차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지만 아비트러리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스칼라 포텐셜을 구할 때도 아주 비슷한 일을 했었죠. 그때도 R분의 R프라임이 1보다 굉장히 작다는 경우에서 차근차근 전 소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우리 밖에 시끄러우니까 뒤에 문 좀 닫을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우리 얻었던 게 뭐죠? 일렉트릭 차지, 첫 번째 게 일렉트릭 차지에 의한 쿨럼 포텐셜, 두 번째 게 다이폴, 일렉트릭 쿼드루폴, 다음 거 같이 우리 익스펜션을 한 거를 지난 학기에 스태틱한 경우에 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멀티폴 익스펜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는 레디에이션을 할 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다 여기 있는 요 리타디드 타임을 써서 다음과 같이 쓴 다음에 우리 역시 뭐냐면 멀티폴 익스펜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멀티폴 익스펜션을 할 때는 뭐냐면 그럼 R 프라임 R 나타나는 게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두 개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우리 멀티플 익스펜션을 해보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R-R'은 이거는 R제곱 R'의 제곱 다음 같은 양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말로 했던 assumption 중에 하나가 굉장히 먼 거 우리가 소위 far region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보면 그때는 요 양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략 r로 끄집어내면 r로 끄집어내면 1 요거는 r제곱이 되니까 r분의 r분의 r'. 이건 R분의 R'의 제곱이 되죠. 그렇게 돼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이게 대략 그 다음에 R분의 R'의 리니어 텀까지만 우리 끄집어낸다고 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아니라 요거의 역수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요걸 다시 요게 작 R분의 R'이니까 작은 경우니까 그거에 first order까지만 우선 expansion 하면 1 그래서 우리 요 위에 있는 스칼라 포텐셜에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분모는 요렇게 expansion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분자가 남아있죠. 분자도 그럼 보면 로 r 프라임 t c 분의 이건데 여기 있는 c 분의 여기 r 마이너스 r 프라임을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전개를 하면 로 r 프라임 t c 분의 r 플러스 R을 곱하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R이 하나 없으니까 R분의 R인데 그걸 우리가 R의 유닛 벡터라고 쓰면 어떻게 쓰면 R의 유닛 벡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이제 보면 뭐 R'은 그대로 있고 요거는 요 양이 요거에 비해서 작은데 요 요거를 저 변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때 요거를 놓고 요 주위에서
요거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 하는데 R'의 퍼스트 오더까지만 전개를 하면 그래서 우리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대략 처음에는 요거를 우리가 T0라고 하면 T0 첫 번째 게 이거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쓰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했죠. 요거 C R 핵 요거의 리니어 텀 곱하기 로 닷 R 프라임 그래서 그런 여기서 로 닷은 요거 시간의 요 전체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한 요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같은 거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다른 것도 계속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더블 닷 C분의 다음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무시하려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로 어떤 걸 하냐면 R'이 뒤에 있는 걸 다 무시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하이 오더 텀들을 전부 다 무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걸 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럼 드디어 스칼라 포텐셜을 쓰면 4파이 엡슬론 0분의 1 첫 번째 텀은 R 저기서 여기 요 텀이랑 요 두 개의 텀이랑 요 밑에 있는 요 양 요 양을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그 중에서 R'의 first order까지 그럼 R'의 zeroth order 텀은 첫 번째 것만 곱하면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R분의 1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인테그랄 로 t죠 D3승 알파 첫 번째 텀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R'의 리니안 텀은 그 다음에 이제 다 크로스 텀인데 요거랑 요거 곱한 거는 R'의 세컨 오더니까 무시하고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요거랑 앞에 있는 거 곱한 거 요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쓰면 먼저 요거랑 뒤에 있는 요걸 곱한 걸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분의 1이 역시 요 R분의 1이 앞에 나가고 R분의 1이 나가고 여기 요 R제곱분의 R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R분의 R헷 이렇게 쓰면 되지 뭐 R제곱분의 R을 R벡터를 다음과 같이 쓰고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요거랑 앞에 있는 거 R분의 1은 앞에 끄집어냈고 요 C 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분의 R 헷 요게 파셜 데리베티브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 안에 파셜 데리베티브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바깥으로 적분으로 쓸 때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저기서 호스턴 두 번째 항공선할 때 R제곱분의 저거 그 유닛으로 고치면서 R분의 R 유닛으로 되고 앞에 R분의 1 하나 있으니까 R분의 1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제곱분의 R을 R분의 R해수로 쓴 거죠. 그죠? 오케이. 다 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물론 뒤에 뭐 R'의 제곱 이런 건 전부 다 무시, 뒤에 있는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처음에 보기 위해서 처음에 요 R'의 first order term만 끄집어내죠. 물론 쭉 여러분들이 더 R'의 제곱까지 분모의 요양 여기에서 해서 전부 다 R'의 제곱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오더까지 전부 다 전결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적당한 approximation을 두 개의 assumption을 취해서 우선 가장 dominant한 term R'의 first order까지 집어넣고서 보니까 total charge죠. 그죠? total charge야. 요건 electric dipole moment이죠. electric dipole moment의 definition이죠. 요건 electric dipole moment의 derivative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결과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4파이 엡실론 줄분의 1. 첫 번째 거는 total charge. 물론 어디서 이건 어디서 밸류에이트는 건 상관이 없고. 두 번째 거는 다음 것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거는 C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static limit으로 가면 static limit이라는 게 뭐죠? charge distribution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죠.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요게 0이죠. 변하지 않는 경우는 total charge에 의한 potential, electric dipole에 의한 potential이죠. 우리가 잘 아는 multiple expansion, 지난 학기에 했던 arbitrary한 charge distribution이 있을 때 electric potential을 구할 때 multiple distribution, electric charge에 의한 거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거, 일렉트릭 쿼드루플에 의한 거 그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시간에 의존하는 차지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역시 같은 멀티플 익스펜션을 취할 때 다르게 같은 요것까지 같은 오더에서 나타나는 거는 타임 데리버티브가 하나 더 포함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나? 우리 포인팅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벡터 포텐셜을 구해야죠. 벡터 포텐셜도 이제 똑같은 아이디어를 써서 해야죠. 벡터 포텐셜은 A. 우리 역시 리타디드 포텐셜을 잘 알고 있죠. mu 0 over 4 pi j r prime 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벡터 퀀티티로 바뀌어 있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면 우리 아까 스칼라 포텐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거를 멀티플 익스펜션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건 좀 더 간단한 게 뭐냐면 간단하지 않지. 우리가 첫 번째 텀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R'을 0으로 놓으면 될 텐데 0으로 놓으면 이 R분의 1은 적분에 상관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J에 대한 적분이죠. J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 뭘 보냐면 어떤 볼륨에 대해서 X 곱하기 J에 대한 이거를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체인 룰을 써야죠.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방향의 단위 벡터 곱하기 에다가 j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쓰니까 좀 하면 jx 플러스 두 번 x 곱하기 다이버전스 J죠. 근데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의하면 다이버전스 J는 d로 dt죠. 마이너스 d로 dt죠.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charge distribution이 localized 돼 있다고 하면 x 곱하기 j도 굉장히 작은데 이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우스 theorem에 의하면 surface integral로 바꿔 쓸 수 있죠. surface integral로 바꿔 썼을 때 이 항이 localized 됐다는 건 j가 r의 3승분의 1보다 빨리 0으로 가면 그럼 r제곱 그 앞에서 r제곱분의 1보다 이 전체가 r제곱분의 1보다 빨리 0으로 가면 이건 surface term이니까 0으로 가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jxdr은 여기 있는 요 양은 우리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파셜 데리버티브는 dt 오늘 요거 다음과 같이 쓸 테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양이 바로 뭐냐면 electric dipole moment죠. 자, 그래서 우리 continuity equation 써서 다 그래서 이제 x 컴포넌트를 봤으니까 우리 모든 세 개의 컴포넌트를 다 취하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사인이 없어지고 dp dt 다 물론 여기 있는 p는 모멘텀이 아니라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 같이 쓰고 뭐냐면 분모는 R'에 대해서 익스펜션을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여기 있는 분자가 벌써 P가 요게 뭐냐면 R'의 first order죠. 요거의 zeroth order term이 R'의 zeroth order term이 제일 낮은 차수가 뭐냐면 zeroth order가 아니라 제일 낮은 차수를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을 써서 보면 R'의 first order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zeroth order만 고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스칼라 포텐셜을 R'의 first order까지 구한 것처럼 이것도 R'의 first order까지 구하려고 하면 훨씬 더 뭐 여러 개를 구할 필요가 없이 딱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저로 4파이 요 R을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고 J R' T0 D3승 R' U0 4파이 R분의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 다 됐다. 가 아니죠.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지컬한 퀀티티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구했으니 이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포인팅 벡터,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전부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 관심 있는 거는 포인팅 벡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포인팅 벡터를 인텐서티를 구하려면 포인팅 벡터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굉장히 큰 스피어 안에서 스피어를 빠져나가는 걸 따지려면 스피어는 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거가 되려면 E 크로스 B는 각각 E 크로스 B가 R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그게 컨스턴트하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E와 B를 다음과 같은 포텐셜에서 1 오브 R의 텀까지만 구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숙제에서는 R제곱 텀까지 다 계산하라는 게 숙제에 있긴 하지만 우리 R분의 1 텀까지만 우리 계산을 해보면 왜 R분의 1 텀까지만 계산하는지 이해가 가죠. 포인팅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냐면 1차항까지 이건 R'에 대한 1차항이 아니라 one of R의 first order까지 조금 아까 얘기한 포인팅 벡터에 대해서 본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건 쿨럼 포텐셜이죠. 이거는 레디에이션에 기여를 안 해요. 그죠? 레디얼 방향이에요. 일렉트릭 필드가 이거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레디얼 방향이에요. E 크로스 B를 하면 레디얼 한 방향의 수직이죠. 이건 포인팅 벡터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우리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레디언트로 취하면 이건 상관이 없어. 이걸 미분해야 돼. 이걸 미분하는데 여기는 이건 다시 R제곱분의 R로 바꾸지만 P가 이렇게 T0라고 썼지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슬리딩 하죠. T0는 T-C분의 R이죠. 그죠?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려고 하면 체인룰을 써서 앞에 있는 것도 미분해야 되지만 뒤에 있는 것도 미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T0가 R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체인룰을 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뭘 보냐면 T0는 이거잖아. 이건 상관이 필요 없고 요것만 미분하면 되죠. R을 미분하면 R분의 R이죠. 근데 이게 R 해시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1 over C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요것만 알면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 파인은 내가 이걸 잘못 썼네. 여기 내가 이걸 앞에 안에 집어넣은 게 여기 R 제곱이지. 자, R 제곱이고 R제곱이고 요건 RC 이게 맞죠? 지금 내가 제대로 쓴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나 여기 R제곱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거는 쿨럼 필드라서 기여를 하지 않고 요거는 앞에 걸 미분하면 R에 대해서 R의 R제곱분의 1보다 더 하이어 파워가 나올 테고 요걸 미분해도 R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R제곱분의 1 혹은 그 이하죠. 요거는 미분하면 우리가 퍼스트 오더까지 구하는 거에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요거만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걸 미분하는 거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그레이디언트 RC분의 C 앞에 끄집어내고 R분의 R햇 dot P T0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체인 룰을 쓰는데 이거는 R제곱분의 R이에요. 그죠? 이거 한번 체인 룰을 쓰면 요거 미분한 거 요거 미분한 거인데 이거 미분하면 역시 또 R제곱분의 1 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리딩 텀은 요거만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쓰면 4파이 엡실론 0 RC분의 R햇 dot 이걸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당연히 P를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레디언트 T0 이거죠. 근데 그레디언트 T0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마이너스 C분의 R햇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 C제곱 R분의 1 R 햇 P의 더블 닷 T0 하고 C분의 마이너스 C분의 R 햇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것만 계산하면 안 되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때 이제 벡터 포텐셜에 대한 걸 계산해야 되는데 벡터 포텐셜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할 때는 이게 필요하죠. 여기서 컬을 취할 때도 이거에 컬을 취하는 건 좀 복잡하지만 이것도 역시 컬이 R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있는데 이거 체인 룰을 쓰면 되죠. 근데 R을 미분하는 거는 역시 R제곱분의 1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컬을 취할 때는 요거만 미분하는 거 그게 R분의 1로 도미넌트한 텀이죠. 이걸 쓰면 유저 4파이 R분의 1 끄집어내고 저거의 컬을 취하는 거는 뭐냐면 체인 룰을 쓰면 T0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T0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컬 요 T0는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4파이 RC R햇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DADT는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해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아주 쉽죠. 뮤저 4파야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세 가지 양을 다 계산했으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1 오버 R 텀까지 리딩 텀만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E는 물론 R과 T에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 DADT C 제곱이
이게 다 우리 진공에서 하는 거예요. C제곱이 뮤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니까 엡실론 제로는 상쇄되고 뮤제로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자, 뮤제로 사파야. 그렇으면 이게 마이너스인데 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헷 P 더블 닷 T0 R 헷 DADT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더럽게 복잡하죠. 근데 이건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콤비네이션이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백캡 룰을 쓰면 R 헷 나오고 R 닷 P 마이너스 이거 나오고 R 헷 제곱은 1이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썼지만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네. C제곱분의 1은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인데 내가 아까 얘기 한참 하지 않았나? 한참 했죠. 그게 다 뮤 제로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컬 A야. 어라? 내가 어디에 썼지? 컬 A니까 그냥 쓰면 돼. 컬 A를 계산했죠. 마이너스 뮤 제로 4파이 RC 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죠. 자. 우리 복잡한 관계 계산을 했지만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저 아직 웨이브 이퀘이션을 쓰지 않았죠. 피지컬한 걸 쓰면은 여러분들이 피지컬한 걸 쓰면 지금 있는 건 전부 다 사실은 리얼 넘버로 쓴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웨이브로 써서 웨이브 폼으로 쓴다. 그러면 당연히 일렉트릭 기타 퍼포먼트도 컴플렉스 넘버로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리얼 필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R분의 1에 비례하는 리딩 텀은 트랜스퍼스 필드예요. 트랜스퍼스 필드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한 거는 뭐지? R'의 퍼스트 오더까지 퍼스트 오더까지 우리 쓴 거라 이거. 우리가 이걸 왜 계산했더라? 포인팅 벡터를 계산하려고 썼죠. 포인팅 벡터는 뮤 제로분의 E 크로스 B야. 진공이니까 one of mu 제로 E 크로스 B 부호가 반대니까 B 크로스 E를 쓰고 부호를 반대로 쓰면 되죠. B C B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가 더 간단한 표현이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앞에 원래 E 크로스 B인데
B 크로스 E를 쓰고 마이너스 부호를 쓰고 일렉트릭 필드가 마이너스 R 크로스 C 마이너스 C 곱하기 R 크로스 B 다음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런 거 나와도 이제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백캡 룰을 그냥 쓰면 되죠. 백캡은 R 헷 B 제곱 빼기 B R 닷 B R 닷 B 0이죠. 트랜스버스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탑만 나와요. 다음과 쓸 수 있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어라 뭘 집어넣어야 되지? 뮤 제로 제곱 저거의 제곱이니까 16 파이 제곱 R 제곱 C 제곱 R 아니 이렇게 쓰면 되지. R 헷 B 닷 스퀘어. 이제 다음과 썼죠. 좀 더 우리 계산을 하기 계산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P 이게 C 방향에 있다면 이게 그다음엔 R 크로스 이건 사인 테타죠. 홀라인 걸로 쓰면 P 크기의 사인 테타니까 16 파이 제곱 P 더블 닷의 제곱 이게 어떻게 쓸까? 뮤 제곱 지금 제대로 다 썼고 이 중에서 뮤가 없어지니까 뮤 제곱 제로 제곱 뮤 제로니까 뮤 제로 분자의 뮤 제로 분자 분모에 엡실론 제로를 곱해주면 뮤 제로 엡실론 제로는 C 제곱 분의 1 C 4승 분의 1 C 3승 분의 1이죠. 알 제곱 분의 사인 제곱 됐다.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최대값이 어디로 나오냐면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곳에서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에 의존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레디션 파워는 포인팅 벡터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에너지니까 우리 뭐지? 인텐시티 단위 인텐시티가 아니지 파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를 둘러싼 곳에 대한 나가는 포인팅 벡터를 전부 그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반지름이 R인 서피스를 따라서 하면 좋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보면 P가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션에 해당되는 양인데 보면 파워는 레디션 파워 물론 이거는 그 안에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레디션을 내니까 우리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그 시스템을 보면 그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에너지 손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적당한 그 시스템을 둘러싼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시미트리를 이용해 보면 R이 무지 큰 반지름이 무지 큰 스피어를 잡으면 되는데 스피어를 잡으면 P 더블 닷 제곱 16 파이 제곱 엡실론 0 C 3승 그 다음에 R 제곱은 없어지고 사인 제곱 세타가 있죠. 사인 제곱 세타를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해야 돼요. 솔리드 앵글 d 오메가는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죠. 파이가 인디펜던트하니까 파이에 대한 적분은 2파이고 나머지는 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 d 세타 이거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 많이 했었죠. 요걸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퀘어 세타로 놓으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x로 놓으면 1 마이너스 x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예요. 1 마이너스 x제곱이면 2 빼기 3분의 4죠. 자, 3분의 4라서 요게 3분의 8파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예쁘게 쓰면 파이도 없어지고 4파이 엡실론 0 우리 이거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4파이 엡실론 0 그 다음에 C3승 P 더블 닷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8,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을 만들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요게 흔히 말하는 라모 포뮬라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파워 레디에이트. 교수님. 다시? 반입이다 에너지 반열까지 원래 DT분의 D오메가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요거는 뭐냐면 차지가 이렇게 어떤 로컬라이즈 시스템에 있으면 로컬라이즈 시스템에 있는 거에서 에너지가 나가면 그럼 요 안에 있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W가 앞에서 얘기한 그거랑 조금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지난번에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디에이션을 했죠. 자, 이 형태를 보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가장 제너럴한 표현에서 R'에 대한 퍼스트 오더를 가지고 포인팅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파워를 레이디에이션 파워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디에이션, 마그네틱 다이폴 레이디에이션 하지 않았어? 했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그럼 일렉트릭 다이폴 레이션 그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P가 에버리지 파워가 L 제곱 오메가 제곱 지난번에 우리 썼던 걸 보면 다음과 같이 썼었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이폴의 길이가 L이고 흐르는 전류가 I 코스 어떻게 되냐면 I 코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어떻게 됐었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오메가 제곱이 나와서 그럼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야. 이게 없어요. 오메가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양이 뭐냐면 P 더블 닷의 제곱은 L I 스로 오메가의 제곱 다음과 같은 양이죠. 그래서 보면 요게 6분의 1이죠. 6분의 1. 요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분의 1이죠. 앞에 개수는 2, 어라 2분의 1이 더 있네. 이건 타임 에버리지를 한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쓴 표현에서는 아직 P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여기서 구한 아비트러리한 경우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계산했던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과 컨시스턴트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 다른 거. 어 그래? 그러면 포인트 파티클이면 어떻게 되나? 싱글 차지. 싱글 차지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다이폴 모먼트는 R'은 적당한 다이폴 모먼트를 잡으려면 적당한 곳에 오리진을 잡아야 되죠. 오리진을 잡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R' 다음과 같이 되고 따라서 P 닷은 Q 곱하기 V P 더블 닷은 Q 곱하기 V다. 따라서 포인트 차지인 경우에 파워 일렉 포인트 차지가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레디 나는 내는 레디에이션 반대로 얘기하면 그 차지가 잃는 에너지죠. 레디에이션으로 나갈 테니까 잃는 에너지 우리 그냥 W라고 쓰면 그러니까 차지가 움직이면 다음과 같은 에너지 로스가 생긴다 이거예요. 얼만큼 생기냐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뭐 P 더블 닷을 썼으니까 Q 제곱 4파이 엡슬론 0 3분의 2 C 3승분의 V 닷에 제곱 천천히 움직이는 가속하는 차지가 내는 레디에이션이에요. 레디에이션 파워예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이제 문제를 썼는데 지금까지 계산한 건 질문? 아니요. 지금까지 계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리타지드 포텐셜을 이용해서 전부 다 우리 구했어요. 그래서 리타지드 포텐셜을 가지고 구했는데 우리가 리타지드 포텐셜 중에서 뭐 다른 걸 다 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쓰면 쉽게
뭐 벡터 포텐셜도 또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스칼라 포텐셜은 어떻게 썼다? 다음과 같은 양이죠. 우리 지금까지 계산을 할 때는 우리 요거를 적당히 뭐냐면 approximation을 취해서 우리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이 자체를 보면 리타지드 포텐셜 자체를 보면 이 포텐셜을 보면은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R'을 소스 안에서 여러 군데 꽃을 보면 그때마다 요게 이제 소위 리타디드 타임인데 리타디드 타임이 위치마다 달라. 그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가 R', 우리가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보는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랑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사실 적분하려면 R'에 대해서 적분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다른 시간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시간에 있는 charge distribution. 그러니까 우리 이 리타지드 포텐셜을 구하기 위해서는 R'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마다 다 뭐냐면 R'에 따라서 뭐냐면 리타지드 타임이 다른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차지가 있는 곳에 차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제죠. 왜 문제냐면 여기 있다가 차지가 여기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일로 왔는데 우리 정확히 뭐냐면 여기서 여기서 올 때까지가 리타디드 타임이랑 똑같아진다고 하면 여기서 차지를 계산하고 여기서 또 차지를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리타지드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조금 아까 맨 마지막에 아비트러리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포인팅 벡터를 구한 다음에 포인트 파티클을 봤는데 우리 이제 뭐냐면 다음과 같이 있는 리타지드 포텐셜을 이용해서 포인트 파티클이 움직이는 경우 그 파티클이 주위에 내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냐. 우리 드디어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전자기학에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것처럼 소스가 움직이면 그거에 의해서 주위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냐 하는 거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물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리타지드 포텐셜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리타지드 포텐셜 움직이는 포인트 차지 A에서 생기는 리타디드 포텐셜을 계산을 하면 우리 이거에 의해서 이 싱글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는데 우리 이게 그렇게 트리비얼 하지는 않아서 우리 이거를 처음 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음과 같은 포텐셜을 우리가 리너드 피카르트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우리 앞으로 리너드 피카르트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당연히 이걸 구하면 그 다음에 싱글 포인트 차지가 움직이면서
내는 포텐셜을 구하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리나 비카리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싱글 포인트 차지가 등속도로 움직일 경우 혹은 가속될 경우 우리 이 경우 주위에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이거야 뭐 포인트 파티클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쿨럼 포텐셜에다가 요 R만 그 리타디드 디스턴스 요거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뭐더라 그리피스 책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없는 거에 대한 인튜이티브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관측자가 있는데 여기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여기서 여기 있는 점에서 빛을 딱 쏴. 그럼 이 빛이 여기 들어오죠. 그럼 그동안 다음과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쏘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죠. 동시에 들어오는 당연히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봐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뭐냐면 이 기차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측정했느냐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이따가는 상대론을 보겠지만 이건 상대론적 효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길이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죠?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한쪽 끝에 좌표축을 정하고 한쪽 끝에 점의 좌표를 구하고 다른 쪽 끝에 점의 좌표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면 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똑같은 짓을 물체가 움직일 때 하면 물체가 움직일 때 처음 한 점을 찍고 한쪽 끝까지 가서 다른 쪽을 재면 그동안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실제 거리보다 길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다음과 같은 효과를 이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전혀 상대론적인 효과는 아니에요. 한쪽 거리를 재고 지금 리타딧 타임에 대한 얘기인데 한쪽 거리를 재고 다음 쪽 거리를 재는데 그 사이에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의 길이가 실제로 측정한 그 물체의 진정한 길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이건데 우리 이거를 그러면 좀 더 수식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리나드 비카트 포텐셜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백큐엄에서 보는데 사실 우리 포인트 차지를 보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아주 작은 볼륨이 있다고 해. 그 안에 차지가 유니폼하게 있다고 쳐요. 차지가 유니폼하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거에 포텐셜, 리타지드 포텐셜을 구한 다음에 이 사이즈를 0으로 보내면 포인트 차지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를 취할 텐데 예를 들어 스칼라 포텐셜은 우리 이제 R이라는 것 대신에 Psi라고 넣으면 당연히 바꾼 거에 불과하니까 우리 역시 위에 있는 거를 그냥 적분을 해요. 이때 적분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적분할 때 문제가 있냐면 T 프라임이 픽스가 되지 않았어.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T 프라임이 다 다르죠. 이 적분을 실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지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없이는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티그레이션 볼륨을 잡는다는 게 볼륨을 잡을 때 T 프라임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볼륨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 이 경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주 예쁘게 포텐셜은 썼지만 이거를 이렇게 썼지만 이 볼륨을 스페시파이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볼륨을 스페시파이 할 수 있도록 요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게 리타지 타임에 T 프라임이 자꾸 변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주어진 시간 T를 정해. T1 예를 들어 이 중에 하나의 어떤 T1을 정해요. T1을 정한 다음에 그걸 픽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R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알프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하냐? T프라임을 예를 들어서 T1으로 픽스를 해놓으면 이걸 T1으로 픽스를 해놓으면 그때 T1이 R1이 될 테니까 T1으로 픽스 해놓은 다음에 알프라임을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있는 적분 변수를 전부 다 R1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놓고서 여기 있는 적분을 시도할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얘기한 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 아이디어를 써서 지금 요 적분을 할 때 시간이 이게 픽스가 돼 있으면 주어진 딱 타임 슬롯에서 뭐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다뤄서 이걸 계산할 건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